몸신 가틀사 친할친 가지지 가미감 안이불 공경할 겸 줄려 더불려 신사 친지니 감불 경여아 신스반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회의자가 되겠고 본문에 보면은 선국에다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오늘날 이와 같은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문에 보면은 이게 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 전복자의 여기 전복자의 가지를 무리하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 휘어뜨린 모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다. 그래서 감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억지로 하다. 그 다음에 여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자의 변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자는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더불여자 이자는 원래 입구에다가 어금니 아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요 어금니 아자는 이와 이가 이렇게 맞물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주들 여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요 깍지길 국자 양손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손을 의미하는 거고 요 밑에 글자도 이런 손을 의미해가지고 양손 그러니까는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손과 밑에서 올려주는 손을 같이 해서 마주도 어떤 물건을 밀어 올리는 형상을 나타내가지고 마주들 여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의미돼가지고 형성자가 된 겁니다. 여기 입과 이렇게 맞물린 형태로서 말과 손과 이렇게 말귀를 맞추어 가지고 상호 부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주다, 편들다, 뭐 더불다, 또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줄여보다도 그런가여 약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의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뜻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몸은 어버이 여기서 친할친보다는 어버이의 뜻으로 이제 해석해서 어버이 몸의 가지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버이 몸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치 아니 하리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우러를 앙써이 성스러울성 성인성 범모 경치경 삐경 밝을경 써이 어질현 법범 그래서 앙이 성모하고 경이 현범이니라. 자 우러를 앙자 여기 사람인에다가
이게 음이 되면서 이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여기는 이제 서 있는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병부절 그래가지고 요자나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무릎 꿇은 사람.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장수나 임금이 앞에서 명령을 이제 받들어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이제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이 자가 무릎 꿇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 본다 그래가지고 올앙자 우러러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앙자 올일앙자로 쓰이다가 이것이 나라는 뜻으로 쓰이니까는 나앙 나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여기 다시 서 있는 사람을 추가해가지고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자, 성인 성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귀이에다가 귀라는 뜻이죠. 입구에다가 여자가 음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까치발 점자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의 이제 형태로 쓰이는데 여자는 주로 이제 발음기호로 많이 쓰입니다. 발음기호. 그래서 여기 성이라는 이제 음이 나오는 성, 뭐 정. 그래서 우리 보통 음가가 이렇게 자음은 빼고 요 뒤에 이렇게 이런 음가를 이제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음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스럽다, 뭐 성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귀를 이제 꼬추 세우고 그런 신의를 잘 듣는 사람, 신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같다가 이제 성스럽다,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범모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나무에다가 이거는 막으로도 발음이 되고 모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모 발음을 빌려 가지고 모범모자 이 자는 원래 이렇게 요 부분도 여기 풀이고 요 부분도 이렇게 풀이에요. 그래서 초원에서 해가 여기 이제 가운데가 해죠. 해가 풀 사이로 이렇게 떨어진 모양.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날이 저물다라는 모자로 쓰이는 글자인데 초원에 이렇게 해가 풀썩으로 져버리면은 뭐 깜깜하게 이제 해가 이제 접버린 거 밤이 되니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없을 막, 뭐 어두울 막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막자가 이런 나무로 된 이제 모형을 이제 뜻하는 글자입니다. 본보기 모형 모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거푸집 형태나 아니면은 이게 본보기로 이렇게 모형으로 갖다가 만든 이제 글자가 이제 이게 본모자. 그래서 그 모형을 따른다. 그래서 법이란 뜻도 이제 유추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해일하고 여기다가 이 경자는 원래 그 높은 언덕에 세워진 집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의 형
형태가 이제 여기 서울경자인데, 요거는 이제 서울경자면은 이제 크다 또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회지 서울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경성이란 말도 경이 이제 크고 크다란 이제 도시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면서 높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경자 자체가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원래 높은 언덕. 그래서 높은 언덕에서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이제 밝게 이제 비친다. 그래서 비칠경 또는 경치경 또 밝을경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어질현.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이건 조개 패인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돈, 뭐 재화의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요거는 발음기호로 쓰이는데, 견이나 현이나 이제 음가가 비슷하죠. 그래서 음으로 쓰이면서, 요거는 이제 단단하다의 뜻을 가지는 이제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재화의 뜻에서 좀 낫다, 어질다,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제 원문 해석을 해보면은, 성스러운 보물로서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범을 갖는다, 그런 뜻이고, 경이현범은 이제 어질다, 어질, 현인의 법. 요두 개를 합하면은 성현이라 그러죠. 성현이는 옛날 덕이 높고 학식이 많은 그런 이제 선비들을 갖다가 이제 성현이라 그러는데,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이제 의미하는 글귀겠죠. 그래서 현인의 법으로서 밝게 이제 비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